증평의 한 대장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회에서 나왔습니다. 와, 사실 좀 들어오기 무서웠습니다. 엄청난 연장들 또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한 50여 년 됐죠. 50여 년? 혹시 지금 연세가? 66세. 16살 때 처음 풀무지를 시작하면서 5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대장장이 최용진 씨. 대표적으로 만드신 작품들을 몇 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저 좀 어디 미속촌 같은 데서 덜어보죠. 콧뚜레? 농담이고요. 콧뚜레는. 네. 이게 대문고리지, 대문고리. 문고리. 대문고리. 이게 이렇게 네. 붙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아, 이건 제가 이제 구경하라고. 이순신 장군 것보다 더 커요, 저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태껏 그 현충사에 보관이 되고 보관하라고 있었던 거죠. 네. 이걸 다시 복원을 하신 건가요, 그럼요? 제가 만들었죠. 그보다 더 커요, 이게. 네. 네. 일일이 직접 쇠를 두드려 만든 작품들. 엿장수 가위. 네, 엿장수 가위. 네. 이게 악기요, 악기. 그러네요. 기술이 있어요, 저희 이게. 그러네요. 음색이 달라요. 네. 뭔가 벌써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로 엿을 자를 순 없죠? 잘를 수 있죠, 또. 이걸로요? 이걸로도 옛날에 이렇게 하고 잘랐죠. 아. 곳곳에 옛 추억이 묻어나는 이 대장간에서 최용진 씨는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망치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드시는 걸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예. 저는 좀 빠르게 만들면서 네. 좀 축소시켜서 재밌게 좀 해드릴게요. 예예. 예. 오랜 경험을 통해 다져진 손길로 불의 세기와 힘의 강약을 조절해가며 쇠붙이를 두드리고 구부립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연장이 만들어진다네요. 혼을 불어넣어야 돼. 마음을 불어넣고 각도를 다 맞추고 이래 작품이 나오지. 네.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와. 이거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 작품에 내 마음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나 한번 쉬운 걸로 한번 시켜볼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잘 보세요, 이건. 이거는 초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안 뜨거우세요, 근데? 네, 괜찮아요. 잘 봐요. 네. 아이고. 자, 최용진 씨가 간단히 시범을 보이는데요. 아. 보셨지? 네. 네. 이리 와 보세요. 이제 이거 해보세요. 제가 하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거. 여기는 안 뜨겁네요. 우와. 네.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식기 전에 얼른 넌 부지런히 해야 돼. 어째 마음은 급한데 망치질은 영 시원치가 않네요. 아,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네. 아하. 된다. 아하. 괜찮은가요? 이야. 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역시 장인의 솜씨와는 비